안녕하십니까. 대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 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초적 공부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71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채색목록 좋은 방법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자, 패드 금리 전망 너무 낙관적이다. 물가 불안에 이 언니 퍼센트대 안올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 엔비디아 시총 3조 달러 돌파했다는 얘기가 있네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엔비디아. 예, 그래서 자 지금은 캐나다, 뭐 EU, 영국까지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요거에 대한 제가 설명을 오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진짜 천당과 지옥의 갈림길에 있다. 네, 판단을 잘하자. 우리 댕댕이님들께서 오셔갖고 왈왈왈 지금 짓고 있는데요. 아무튼 잘 판단하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과 그다음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다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이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가장 첨예한 금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쪽 하나 애들이 낙폭이 큰 소매 방산 좀 담으라고 지금 이렇게 또 주식 팔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일, 12일 FOMC 미 금리 인하 전망 유지될까? 글쎄요. 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물가가 잡힐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살아날 기미가 있습니다. 예.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은 약보합으로 지금 일단 미국은 시작이 되고 있고요. 어제 역사를 썼죠. S&P 500과 나스닥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네, 두고 보시고 유럽은 지금 강보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라겠고. 자, 비트코인 역사적 고점 부근에 있죠. 네, 유동성 확대와 축소 확대 네, 이런 모습이고 일봉을 보면 예, 무려 한번 크게 두 번, 세 번, 네 번째 도전인데요. 과연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다음에 중소형주, 은행주, 대형주 파산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네, 지금 중소형주는 완전히 지금 빠그러지고 있어요. 진짜 작은 주식들, 신생 주식들, IPO 주식들, 그다음에 은행은 금융 위기, 은행 위기급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잘 보셔야 되고 이게 이제 상업용 부동산과 엮여갔고요. 네, 이런 상황이고, 실제 은행들은 상당히 안 좋은 상태다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그 다음에 이제 파산 행렬은 진짜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파산 이퀄 실업률의 증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현재 대형주는, 자, 마이크로소프트 전고점을 지금 못 넘는 상황이죠. 네, 돈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애플도 못 넘고 있고, 구글은 고점 부근에 있고,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 최고치 3조 달러 돌파를 했지만 시간에서 크게 각광을 못 받고 있네요. 만약에 가정인데요, 가정 if입니다, if 얘가 하루에 만약에 마이너스 20%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예,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네, 그럴 가능성도 뭐 조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무튼 잘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서 먼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 이쯤에서 산 사람들 아니면 이쯤에서 산 사람들은 네, 투포원 쇄공을 집어 던져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보시죠. SMCI, ARM 똑같죠. 고점 못 가고 있죠. 아마존, 쌍봉, 메타 반등 나왔지만 못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테슬라. 얘는 뭐 그냥 계속해서 폭삭하는 이런 상황이다 판단하시고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상황을 다시 또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월봉에서 지금
마지막 파이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지난달에 26%, 자, 이번 달만 11%인데요. 자, 시스코어를 또 들겠습니다. 이때도 그랬어요.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끝난 다음에, 자, 어떻게 해요? 음봉 뜨고, 두개 뜨고, 세개 반등하고 폭락. 자, 이 시나리오라도 갈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예,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만 죽으면요, 나머지는 다 같이 공멸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증시는 상업용 부동산 어쩌 안 좋죠? 네, 보세요. 네, 지금 그래서 앞으로 몇달 내로 이런 현상들 나오는지 관찰을 좀 해야 되고, 나스닥 선물 역사 쓴 다음에, 자, 국채 가격은 네, 상당폭 올라왔다가 지금 멈추고 있는 상태죠. S&P 500 마찬가지, 국채 10년물. 현재 국채 10년물이 4.297, 일단 멈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3개월은 정책금리 계속 유지되고 있고, 2년물 마찬가지, 5년물. 자, 그 다음에 20년물, 30년물. 예, 상당하죠? 그래서 이게 침체를 반영한 건지 아니면 세력들이 일부러 개입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지나면 드러날 것 같고요. 가장 큰 위협은 네, 금리차입니다. 금리차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위험은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른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30년과 5년짜리죠. 네, 아직 플러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 구간을 조심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자, 10년과 2년에서는 요 상황들, 네, 항상 문제가 있었죠, 역전. 근데 지금 최장 길입니다. 그다음에 10년과 3개월물, 네, 1974년도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래서 철저히 대비하자. 자, 호주 달러 못 가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 계속해서 104를 유지하고 있고, 유럽발 금융체증 위기. 이번에 유럽 쪽에서 먼저 터질 것 같은 예감이 있습니다. 왜? 경제 너무 안 좋아요. 침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자, 위안화가 지금 7.25 위안인데요. 달러당. 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게 이제 누가 보태고 있느냐? 예, 엔화가 보태고 있습니다. 지금 엔화 같은 경우도 개입을 하고, 개입을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요. 돈을 엄청 쓰고 있습니다. 달러 팔고 엔화 사고, 세 번째 하고 있죠. 다시 또 올라오면요,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지금 세력들이 일본 쪽발이들 갖고 놀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엄청난 155엔 저환율이죠. 환율이 고환율인데 약세입니다. 이렇게 약세가 되면 나라가 견뎌내질 못해요. 네, 나라가. 그래서 지금 궁여직책으로 달러 파는 것 같은데요. 잘 보시고. 그러면 이런 위험한 상황들은, 자, 몇 거래일 만에 금입니다. 둘, 넷, 여섯, 여덟, 넷, 9거래일 만에 살짝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2379달러, 조만간 2400달러 다시 넘어갑니다. 요거 확실하게 여러분들 보시고, 지금 달러를 지키려는 세력과 금을 상승시키려는 세력 간의 엄청난 싸움입니다. 3월 초부터 해서 여기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요. 자, 여기 올라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눌렸지만 내려오질 않았죠. 힘이 없는 겁니다. 자, 올렸죠? 쭉 올렸습니다. 근데 눌렀는데 내려오나요? 2300을 안 깼어요. 2300달러를. 신기하죠? 예, 오기만 하면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올렸어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아, 2464달러. 그리고 또 눌렀는데, 예, 안 빠지죠. 이 저점 이탈도 안 해요.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네, 모든 위험을 해체할 수 있는 실물이다. 그 문이고, 이제는 RSI도 이제 여기 괌의 수 구간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예, 상당폭. 여기도 보면, 괌에서 한번 터치했다가 쉬다가 올라갔죠. 요 기간이 1년이 넘습니다. 요 기간이 월봉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가 얼마냐면 1300달러에서 한 2000달러까지 올라왔죠. 700달러가 올라갔는데
여기서도 지금 보면 상당폭 올라갈 걸로 보이죠? 네. 지금은 금에 상승시키는 세력이 이기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은도 신호가 왔죠. 대단한 신호인데. 여러분, 요거 하나 잘 알아두세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이 30달러가 엄청난 저항이거든요. 여기도 한번 터치했다가 내려왔죠. 예. 자, 저항을 확인했고, 자, 30달러 근처 갔다가 눌렀죠. 자, 그럼 얘도 지금 언제부터 요 박스권을 돌파하기 시작했냐면, 4월 초입니다. 요 박스권, 큰 박스권이죠. 요 박스권을 보시면, 제가 왜 금을 이렇게 자세히 분석을 하느냐. 지금 세력 간의 싸움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요때 돌파를 했어요. 4월 2일 날, 요 4월 3일 날. 자, 그리고 나서 세력들이 올랐는데, 30 근처 가니까 확 눌렀죠. 눌리긴 눌렸는데, 아주 아름답게 살짝 눌리고, 버티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살벌하죠? 예. 뭐, 살벌하게 얘는 올라가요. 변동성이 장난도 아니고. 그러면, 요거를 컨트롤 하는 애들이 JP 모건입니다. 그러니까, 눌렀는데, 눌린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살아나니까 놀란 거예요. 어떻게 방어할 틈도 없이. 다시 눌렀죠? 다시 튑니다. 이번에 더 세게 눌렀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다시 위로 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단기간에도 올라올 것 같아요. 현재 RSI 53.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지키는 거 보이시죠? 왜? 여기 30달러 돌파, 고점. 신기하죠? 그래서 요거 고점 돌파한 다음에 보통 어떻게 됐느냐? 아주 한 1년 정도 아주 폭등을 합니다. 폭등을. 자, 여기서도 보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폭등을 하죠. 그럼 여기서 30달러에서 만약에 요만큼, 여기가 이제 한 5배 정도 폭등했거든요. 보시면, 요거 살벌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네, 570%. 570%. 여기서부터 돌파한부터 570%. 그다음에 요거는 몇 프로냐면, 보시면, 네, 128%. 그러면 뭐500% 정도 아니면 400%라고 해도 4배 아닙니까? 4배 해도 3, 4, 12? 예, 120달러예요. 예, 128%면은 뭐한배반 정도? 예. 그러니까 한 70달러, 80달러까지도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고점은 돌파한다는 얘기예요. 조만간. 네, 몇달 내로.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뭔가 일이 터진 거예요. 시장에. 잘 보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한 대비를 잘 하시고, 이건 이제 선물이고요. 실물은 좀 있다가. 자, 구리도 지금, 네, 일단은 상품 시장에서 일단 멈춤 됐고 올라오고 있고요. 자, 유가를 잘 보세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유가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유가가 올랐다가 자, 조정을 줬죠. 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있는 모습이죠. 자, 국채, 자, 10년물을 보시면, 네, 국채 10년물과 약간, 국채 10년물이 좀 선행을 해요. 예,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죠? 거의 똑같죠? 보이시나요? 똑같죠? 예, 조금 시차는 좀 있는데, 그래서 국채를 보려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네, 이거 유가를 보자. 오일 쇼크 침체냐 아니면 인플레이션이냐 이렇게 길어에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우 지수 선물입니다. 쌍봉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50일선 계속 하향하고 있고요. RSI 48 약세죠. 무너질 겁니다. 자, 어제도 동일 가중치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 잘 보시고, 네, 쌍봉이고요. 조만간 여기 이제 만나러 갑니다. 36,000, 예, 36,000 여기 만나러. 요 의미가 있어요. 만나는 의미가. 그래서, 여기를 만나서 붕괴시키면요. 상당폭 내려오고요. 여기도 붕괴시켰지만 바로 올라왔던, 요때 이제, 우리 열망구 누님께서 돈을 엄청 풀어서 이렇게 올라왔다. 근데 지금은 돈은 풀었는데도 시장이 안 가더라. 뭔가 되게 이상하네. 그죠? 그래서 지금 3개월째 이러고 있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크리티컬한 포인트 33,000입니다. 여기. 33,000.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지금 14년 동안의 상승을 이제 되돌림하고 있어요. 어마무시한 다이버 점수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보셔요.
이 무식한 이 다이버전스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고점은 계속 증가했는데 이거 고점은 계속 낮아졌어요. 이렇게 큰 다이버전스 보기도 힘들어요. 예, 여기도 그랬고. 그래서 이게 조정이 좀 심하게 내려와서 풍덩 빠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RSI가 안 빠지고 바로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엔 빠진다.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자, 18,000과 자, 7,000입니다. 예, 여기 팬데믹 저점 하나, 그다음에 2008년 서프라임 저점 하나. 그래서 이번에 대공황급으로 터지면 이런 식의 흐름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보시고, 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하나, 둘, 18,000, 7,000까지. 그래서 과연 이렇게 될까? 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이유는, 자, 120년 동안의 역사적 고점이죠, 이게. 네. 차트상으로, 네, 중심선에 부딪히는 거는 서프라임 때였고요. 예, 이게 한 70, 50% 정도 되고, 요게 이제 한80% 됩니다. 그래서, 다우지수의 120년 동안의 예, 그 차트 흐름을 보면, 채널입니다. 채널. 그래서, 여기까지도 지지하는 걸로 봐서는, 뭐, 한이 정도 급으로, 예, 대공황급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고, 자, S&P 500과 빅스 바닥이죠. 조만간 턴할 준비. 자, 그러면 S&P 500이 재밌는 게, 지금 여기 선들 보이시죠? 요 선들. 예. 선들에서 만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주봉을 보시면 만났죠? 여기.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A파, 자, B파인데 요게 예, 오버슈팅이 된 거죠. 네, 그거는 네, 다 나스닥 갖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세요. 여기 쫙 연결이 돼 있죠? 예. 이 추세 그죠? 예, 지금 이제 끝에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도 역대급 다이버전스입니다. 여기 살벌하지요? 요 다이버전스 기억을 하시고 조만간 확실한 모습이다. 자, 그러면 이제 나스닥 100을 보시면 여기가 2021년 11월 22일 주간 고점이에요. 예, 좋습니다. 내려온 거는 금리 인상 때문에 내려왔고요. 자, 그럼 얘는 왜 올라갔느냐? 예, 돈 풀어서. 예, 재무부의 돈 풀기로 인해서. 연준은 긴축을 하는데 그래서 비정상적인 그림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파동의 패턴 중에서 요 고점을 넘는 요 순간. 네. 네, 올 1월 달이네요. 1월 달. 원래는 요때 작년 10월 달 이렇게 내려왔었어야지 정상적인 흐름이고, 아주 알맞게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가는 게 있는데, 이번에 너무 펌핑질 해갖고요. 폭 시작하면 무시무시한 거다. 왜요? 여기 보시면, 자, 이게 A파고, B파. 플랫 연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제가 요거 19,224까지 갈 수도 있다. 예. 138%, 138.2%. 예. 되돌림. 네. 그래서 불규칙 파동이고요. 플랫 연장입니다. 잘 보시고. 얼마까지 내려갈지는 모른다. 어마무지한 다이버전스고요. 네. 이거, 네. 24년 동안의 상승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 네. 대단하죠? 마무리입니다. 실제로 보면. 네, 조만간 큰거 터지면요, 이제 박살이 나는 상황이 될것 같고, 지금, 네, 어제, 6월 5일날, 엄청난 짱땡 음봉으로 양봉으로 뽑아 올리면서, 뭐죠? 역사를 썼습니다. 자, 앞으로 요 행보를 잘 보시고, 저거는 금은비죠? 네, 금은비를 보면, 우리가 은혜 매도 시점을 알 수가 있다. 40 근처에 오는지만 보시면 될것 같고, 금 실물입니다. 네, 금 현물. 2,360달러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자, 요 흔적이 뭐냐? 꼬리가 보이죠? 네, 누르려고 하는 건데 안 눌려요. 누르려고 하는데 안 눌리니까 다시 올라가죠. 신기하죠? 예. 네. 요거 여러분들이 잘 시장을 보시고요. RSI 지금 과매 수급안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준비할 거는 실물 금은이 중요하다. 은 같은 경우도 지금 네, 30달러 돌파 이후에 지지 모습이 나오고 있다. 얘도 이제 과매수로 들어가면서 상당폭 오를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둘, 넷, 여섯, 여덟, 이건 8개월 갔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몇 개월 갔나 볼까요? 예. 자, 고점 돌파했으니까 여기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네. 1년, 한 1, 2개월 정도 갔네요. 그러면 우리도 대비 그 정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 역대급으로 돈이 풀렸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했던 대로 한 500%, 한 400%만 돼도 3, 4, 12, 120달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실물 금문이 없으면 나중에 진짜 허망하지요. 예. 종이돈 갖고 있어봐야 큰 힘은 발휘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내 포트에서 조금은 담아놓고요.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동향과 실물 금은 동향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언제 우리가 수익 내고 언제 하는데 지금 수익 나고 있어요. 현금만 들고 있어도 수익이 나는 겁니다. 네, S&P 500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피보나치를 한번 잠깐 좀 볼게요. 여기가 저점이니까 자 보시면 여기가 이제 고점이죠. 네, 되돌림 하시면 여기 원래 여기서 되돌림인데 여기 여기서부터 되돌림하면 단순하게만 가더라도 한 2,400, 2,300 예, 완전 폭삭하는 겁니다. 이거 기대하셔도 좋아요. 예, 그러니까. 현재 고점 대비 반 정도? 예, 고점 대비 반이요. 네, 고점 대비 반 정도는 확실하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확실하게 골로 간다. 그러면, 이때 내가 만약에 주식을 샀는데, 요 구간에 샀어요. 요 구간에 샀는데, 내가 못 팔았어요. 하도 급락이 나오니까. 그러면 팔고 기다리면 되는데, 올라가겠지. 자, 올라가겠지 하다가 계속 내려와요. 예. 여기 한 2년여에 걸쳐서 최소한 고점 대비 반은 골로 간다. 여기, 요 부분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얼마나 이득인지는 좀만 지나면 다 알게 된다 이거죠. 최소한 고점에서 이제 20%가 어디냐면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네요, 여기. 예, 얼마냐? 4,250. 여기, 네, 여기가 얼마다? 그래서 요 정도만 내려와도요, 이제 겁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현금 들고 있는 게 얼마나 이득인지 예, 좀 지나면 다 아신다. 근데 와갖고 뭐 투자 언제 하니? 뭐 맨날 너네 손가락만 빠리, 예, 별쉿 없지 않은 걱정까지 하고 있는데 댕댕이들의 사망의 시간이 돌아오고 있다. 철저히 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확신하는 게 뭐냐면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지금 쌍봉치고요. 유동성이 들어가질 않아요. 이쪽으로.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종목 하나면 몰려 있고 그다음에 유가라든가 금은 선물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환율에서는 일본 애들, 쪽발이들 잘 동향을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달러를 강하게 유지하는 이유는, 네, 현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 약세로 가잖아요? 미국에 있는 돈다 빠져나옵니다. 여러분들, 철저히 대비하세요. 자, 그 다음에 채권은 제가 또한번 강조하는데요. 자, 40년간의 금리 상승기가 있었고요. 40년간의 금리 하락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예를 들어 15%까지는 안 들어도 뭐한 8%, 10%까지는 가지 않을까. 네, 지금 찍은 돈이 너무 많아요. 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시장을 잘 보셔야 되겠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돼요. 엔비디아만. 주식시장 무너지는 거는 엔비디아만 보면 된다. 다시 반복. 시스코가 그랬어요. 이때도 인터넷 천하가 열릴 것처럼 예, 막 그러면서 막다 쓸어 담고 쫙 올렸죠. 근데 이 폭등 종목 중에 소위 말해 잡주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그 당시 잡주 아닌데 폭등할 때 거래량 보면 별로죠. 그죠? 폭등할 때 여기 위치에서 잘 보면 거래량이 별로예요. 그 전에 세력들은 바닥권에서 다 샀어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마지막 파이널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고점에서 다 텁니다. 예. 근데 개인들은 이렇게 내려와도 팔질 못해요. 예, 겁나갖고. 그러면, 자, 엔비디아도 똑같아요, 지금. 좀 보시면. 똑같이 설명해볼게요. 네. 이때 다 샀습니다. 세력들이. 다 사고 지금, 이때 올리고 있죠?
거래량이 느나요, 지금? 이때? 아, 여기 조금 늘었네, 여기는. 예. 근데 지금 느나요? 안 늘었죠? 응.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잘 체크하시고 이번 달이 분기점입니다. 얘는 네, 이번 달. 그래서 이번 달에서 만약에 음봉이 크게 나오거나 아니면 멈추고 있다가 다음 달에 나오거나 이러면 골치 아프다. 잘 보자.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제가 뭘 말씀을 드렸죠? 요거. 지금 현재 금리하고 물가하고요. 하우징, 그러니까 부동산, 신규 오더, 프로피트, 임플로이먼트, 고용, 실업,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요. 지금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펌프질 엄청나게 하죠. 여러분들이 엔비디아 들고 있으면 행복한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유를 뭘로 하죠? 현금, 실물 금은 숏, 그거밖에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행복할 것이다. 좀 지나면. 그래서 공부하시고요. 투자는 어떻게 한다? 각자 판단에 따라 하는 겁니다. 제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각자가 알아서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와서 뭐 서로 뭐 치고받고 싸울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도 계속해서 와서, 왜냐? 이게 지금 진실 방송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퍼져나가면 지들이 손해거든. 판단을 다시 하거든. 다 팔아버릴 수가 있으니까. 와갖고 계좌를 떠는데 아무튼 제 영상을 잘 참고만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렬한 응원 좀더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